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단합 주민연대에서 에너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숙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꿈해바는 저희 소모임 이름이에요. 꿈마을, 꿈마을 도서관이거든요. 꿈마을 에코바라를 줄여서 꿈에바 이렇게 저희 소모임 이름이 꿈에바입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소모임인가요? 저희는 지금 활동을 한 거는 2013년도부터 했어요. 2년, 3년째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사실 전기, 이렇게 코드만 딱 꽂으면 전기는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쉽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쓰는데, 과연 전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서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는 사실 발전기도 원자력 이런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게 오는 것인지,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 시작은 이제, 일본의 그 원자력 사고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좀 아껴보자. 우리 전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아끼는 게 곧 우리가 전기를 발전, 생산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아끼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밖에 발전소 운영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된 모임이 이제 저희 꿈해바 모임이죠. 그동안에 2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몇 분 정도 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한 10여 분 정도 같이 하고 정도. 뭐 이사 간 분도 계시고 어쩌고 하는데 일단 10여 분 정도 같이 하고 저희는 일단은 절전소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절전소 운동이 뭐냐면 작년에 내가 썼던 전기 사용량을 쭉 데이터를 내고 지금서부터 그 계속 옆에다가 글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그 키는 낮아가겠죠. 작년보다는 낮아가는 거죠. 그럼 전기 절약 활동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저희 동네에서 이제 폐유를 모아서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축제 때나 이럴 때 제가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절전소 활동을 하면서 매달 절전왕을 뽑아가지고 저희 시상식을 해요. 시상식을 해서 각 가정에서 하기도 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음악회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시상식을 하면서 서로 이제 내가 어떻게 줄였는지 넌 어떻게 줄였는지 이런 활동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매달 22일이 에너지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날 밤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동안 가정에서 다 불을 끄고 초를 켜요. 아주 이제 아이들과 각가지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22일 날 밤 9시가 되면 카톡에서 톡톡톡 올라와요.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근데 되게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모아놓은 사진을 보면 되게 기발하고 재미난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행복한 불끄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늘상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요. 네. 제가 한 2만 5천 원 정도 냈거든요. 근데 지금 1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내는데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반이 더 줄은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첫째, 집에 전기 밥솥 있잖아요. 네. 전기 밥솥에 보온을 끄면 진짜 한 6천 원, 7천 원 줄어요. 한 달에. 전기 밥솥 보온이 냉장고랑 맞먹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기밥솥 좋아가지고 매일 꽂아놓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취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온이라도 꺼놓으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밥을 해서 다 담아놨다가 그때그때 데펴서 먹거나 중탕에서 먹거나 하고요. 그게 제일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TV 보면 셋탑박스 있잖아요. 까만박스 위에 있는 거. 그게 있는데 우리가 TV를 보다가 딱 끄면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셋탑박스를 안 끄면 그게 계속 켜있는 거랑 똑같아요. 밤새도록 켜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탑박스를 꺼야만 비로소 텔레비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탑박스를 끄면 그것으로 한 달에 5천 원도 줄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수기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정수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사실 더운 물, 온수 할 필요 없죠. 여름, 그리고 겨울에는 냉수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수기가 있긴 하지만은 하루에 거기 물을 한 10잔이나 빼먹을까? 이러거든요. 그리고 커피 끓여 먹을 때 온수는 뜨거워야 맛있다. 온수 해가지고 또 끓여서 먹거든요. 사실은 낭비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수, 정수기도 나올 땐 끄거나, 잘 때 끄거나, 아니면은 여름에 온수 끄거나, 겨울에 온수 끄거나, 이것만 해도 벌써 몇천 원이 줄어요. 저희는 비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잘 때 꺼놓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없을 때 꺼놓고. 근데 이거를 코드를 뺏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똑딱이 있잖아요. 똑딱이. 다 달려있어요. 타이머가 있는 멋있대. 똑딱이가 있는. 있고 똑딱이만 있는 것도 멋있다. 다 달려있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네 가지만, 그러니까 전기밥솥 보온이랑 세탁박스랑 정수기 그리고 비데, 요 정도만 줄여도 진짜 만 원 이상은 줄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똑딱이 다 달아서 다 꺼놓는 거죠. 네. 사람 없을 때. 네.
그것만 하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여기 회원들은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해가지고 정기절약 하면 5만원씩 인센티브가 나오거든요. 1000분권이 나와요. 그런 게 있나요? 작년에만 해도 그걸 한 40여 분 받았어요. 그것만 해가지고. 근데 미니태양광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0W짜리 미니태양광을 65만원 가격인데 서울시에서 반을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한 35만원 정도 되면 미니태양광을 직접 달 수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설명회를 해가지고 접수제 받았거든요. 다 캔슬됐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아파트만 됐어요. 그것도 남양만 됐어요. 그러니 저희같이 주황동은 일반 주택이 대부분이고 남양이 아닌 일이 더 많잖아요. 다 캔슬됐거든요. 제가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좀 나아진 게 아파트도 되지만 일반 주택에 옥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난간이 없는 경우에 옥상에 올릴 수 있어서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한 개밖에 안 됐는데 200W 한 개밖에 안 됐는데 두 개까지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65만 원에 시부담이 시에서 30만 원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3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를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면 10만 원이 더 보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5만 원을 내시면 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가구 이상이 되면 또 5만 원이 더 추가로 보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저희 주민들 에너지 자립마을 통해서 하시고 아파트에서 10가구 이상을 하시면 총 따지면 자부담이 한 15만 원 정도만 되면 미니 태양광을 집에 달아서 내가 직접 에너지 생산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관악구청에 22일날 장터가 있거든요. 꿈시장에는 장터가 있는데, 저희 단체들에서 이제 단체 저희 같은 단체에다가 홍보도 그렇고 줄일 목적으로 이게 달자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뭐 내가 이렇게 20원 내도 되지만은 좀 의미 있게 좀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같이 그 물건을 모아서 그 물건을 단체에서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그 단체별로 평안 올리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물건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21일 11시 전부터 5시까지 구청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날 와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태양광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말한 보조금도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시로 연락해도 되고요. 관악구청에 녹색 환경가로 연락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관악청년대로 오시면 되는데 10만 원 차이는 그렇죠. 저희한테 오시면 10만 원 더 할인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 관악주민연대로 연락하시면 되고, 주민연대 꿈의 방 담당. 네, 저 김숙희를 찾으시면 네, 됩니다. 예.